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0장 1절로 21장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2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파트몬 이루어주시고 귀한 창세기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지자가 말씀을 들고 나왔사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부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2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죄에 쉽게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찬송과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한결같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창세기 20장 1절로 2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빼앗는 것을 보고 사라를 빼앗기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또 누이로 속였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우려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하나님이 그 여자 함부로 건드리면 너 죽는다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보면 전혀 선지자스럽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비멜렉의 눈에는 아브라함은 늙고 초라한 촌부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 마누라조차 지키지 못하는 쫄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시대에 택하신 귀한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비멜렉이 아무리 그랄의 왕이지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살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 왕 위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실제로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사라의 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가문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태가 닫히는 것은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태가 끊어져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특권은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날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같이 포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남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대 캠퍼스에 젊은이들이 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천국 열쇠가 선지자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역사적인 현장 여름 수양에 다시 주 앞에 서다 이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양회가 어느 때보다 이 수양회가 우리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양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들은 사탄의 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감당할 때 천국 문이 열려서 양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기도로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캠퍼스 미션을 위해 힘써 기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특세제와 파트별 기도 모임에 많은 리더들이 동참하여 여름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TF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참신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신방 가고 초청 역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자원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베스트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2022년 역사적인 여름 수양회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이삭을 주신 하나님 21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마침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공약을 남발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딱 씻고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병사들 월급 올려준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일찍 자녀를 낳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였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딸과의 관계를 통해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그 아들은 믿음의 열매요 언약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인내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등 많은 찬양을 만들고 예배를 인도하며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녀는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매일 4알씩의 항암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친오빠를 통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이식을 포기하고 약으로 치료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후 찬양사역 계속된 찬양사역 중에 만난 한 청년과 결혼을 하고 모두가 반대했지만 아이를 갖고자 약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한계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녀에게 딸 애를 임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이를 갖고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이의 귀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로 지난 10년의 항암 치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유할 때마다 울면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사랑하는 딸 아이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셨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후 그녀는 정상 판정을 받고 아이는 정상 판정을 받았고 그 감사로 지은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주 은혜임을이라는 곡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항암 고통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남들처럼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싶은 작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녀의 소망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그리고 그녀의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신실하심을 듣고 체험토록 인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치 않고 때가 되면 낙심치 않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년 동안 마음을 들여 섬긴 양들이 떠나갈 때 목자들은 낙심이 되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높기만한 전공의 벽, 취업의 벽 앞에 힘든 마음이 듭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완강한 가족들을 볼 때 어두움이 밀려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 사춘기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 대신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덧입고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낙심치 않고 오늘도 캠퍼스에 나가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자녀를 낳고 키우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낙심치 않고 취업에 도전하고 전공에 도전하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반드시 최고의 직장과 성적과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목자님들의 가정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소감인데 잠시만요.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제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웃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2009년 입사 시험을 보고 아 떨어졌다 면접은 못 보겠네 생각하고 낙심한 마음에 충신 목자님과 함께 지리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내려오는 길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 1타 강사이신 담임 목자님의 도움으로 면접에 최종 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마음이 높아져 자매들을 쫓아다니고 제 가운데 방황하였습니다.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 다니다 결혼도 못할 자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제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라보다 더 아름답고 열국의 어미와 같이 믿음의 여인인 중경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12년 여름 수양이 하나님 앞에 숨은 죄들을 드러내고 세상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높은 마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제 심령에 뻥 뚫리는 그런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온유가 미숙아 조산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둘째 하준이가 태어난 지 50일이 되지 않아 혈소판 감소증으로 소아암 병동에 입원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온유가 10살, 하준이가 8살인데 이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볼 때 저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부족한 제 인생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이날까지 축복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웃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웃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수시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학사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등불교회 목자 직분을 깨어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영을 초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웃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붙들므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시장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은혜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